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사 후이로 문장 짓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이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뭐뭐 할줄 안다, 잘한다, 능숙하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뭐뭐 할 것이다, 잠깐 동안, 시기, 기회 등의 뜻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 운전할 줄 알아? 여러분들, 운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다는 카이처, 그렇죠. 그러면 운전할 줄 알아는 후이 카이처, 그렇죠. 누가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워후이 카이처, 한번 더. 워후이 카이처,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 후이의 뜻 중에서는 능숙하다, 익숙하다, 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는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 그래서 후이영위, 후이한위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타후이영위, 예후이한위 한번 더. 타후이영위, 예후이한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이는 동사로서 능숙하다, 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지 않을 리 없어. 이때 표현은 바로 후이를 쓰면 됩니다. 후이는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능. 바로 뭐뭐 할 가능이 있다. 그러면 오지 않을 리 없어. 이러면 무후이. 이러면 오지 않을 리. 이런 식으로 가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지 않다. 뭐라 그러죠? 不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他不会不来. 한번 더. 他不会不来. 그는 오지 않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他不会不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 내일 꼭 볼게.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후이는 대부분의 후이들은 뭐뭐 할수 있다, 어떻게 할수 있죠? 배워서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에서는 그렇게 뭐뭐 할수 있다라고 번역하면 전혀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회화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반드시 꼭 뭐뭐 할 거다. 바로 이띵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내일 꼭 볼게. 이것은 반드시 보겠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明天会看. 한번 더. 我明天会看.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이를 뭐 다른 거, 뭐 应该, day 이런 걸로 바꿔도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뜻과는 조금 달라요. 이 후이는 이띵, 바로 반드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나 잠깐 갔다가 올게. 잠깐. 시간이 짧은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홀이란 표현을 쓰죠.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홀 이런 말은 뭐가 되죠? 실향부호가 됩니다. 실향부호의 위치는 어디죠? 동사 뒤죠. 그래서 잠깐 가다. 취이 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돌아온다. 回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去一会儿就回来. 한번 더. 我去一会儿就回来. 그렇죠. 잠깐 갔다가 就回来. 돌아올게. 이런 뜻이 되죠. 계속하겠습니다. 상심하지 마.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상심하다. 상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비에 샤마 샤마 러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니 비에 상신러, 하이요 지회. 한번 더. 니 비에 상신러, 하이요 지회. 그렇습니다. 저 보시면은 상신러 하면서 러를 썼습니다. 저 러는 바로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상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심하는 것을 하지 마라. 바로 변화를 일으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요 지회. 이런 식으로 지회 같은 경우는 지란 단어와 후이란 단어가 합쳐가지고 기회 혹은 시기라는 뜻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섯 가지 뜻을 저랑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나 운전할 줄 알아.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我会开车. 한 번 더. 我会开车.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 능숙하다는 뜻이 있죠. 갑니다. 그렇죠. 他会英语也会汉语. 한번 더. 他会英语也会汉语. 좋습니다. 그가 오지 않을 리 없어. 그렇죠. 他不会不来. 한번 더. 他不会不来. 좋습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이 문장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나 내일 꼭 볼게. 반드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我明天会看. 한번 더. 我明天会看.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나 잠깐 갔다가 올게. 잠깐, 가는 동작을 잠깐 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我去一会儿就回来. 한번 더. 我去一会儿就回来. 좋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상심하지 마.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죠. 你别上线了，还有机会. 한번 더. 你别上线了，还有机会. 좋습니다. 예, 이렇게 6개의 문장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